코넬의 하루의 생활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공대생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전기전자과 3학년입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고 세수를 해요. 제가 오늘 입을 옷이 예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가장 쓰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거도 많이 써요. 이제는 벼락치기 숙제해야 돼요. 요새 공부할 때는 제가 공부 ASMR 많이 듣는 편이라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해요. 특히 요새 윙치 채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나갑니다. 저는 지금 버스 정류장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해야 될 게 좀 있고 제 친구 생일이라서 오늘은 노래방 갈 예정이에요. 안녕. 오늘은 좀 추워서 3월 27일인데 아직까지 너무 추워요. 28도예요. 제가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연구 미팅도 있고 나중에 버스 예 안녕. 저는 지금 숙제 내는 길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숙제를 봅니다. 제 엘리베이터가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저는 지금 영국 미팅을 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떠나지 못했던 그는 날 너에게 전 길을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불확실한 일에 맞아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리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거리는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I hate to turn your bottom the blue one and fight it but I 집에 드디어 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